이렇게 일상생활에는 불편해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눈과 추위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추위가 몰고 온 시장의 훈풍, 조윤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타이어 너트를 빼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고 눈까지 쏟아지면서 타이어 가게마다 종일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겨울 준비는 해야 되는데 막상 날이 따뜻하니까 그게 잘 안 되다가 이제 눈이 오니까는 급하게 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밀려드는 손님들. 잠시 쉬는 곳은커녕 점심도 걸렀지만 좀처럼 일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가고 할 정도니까요. 계속해서 그냥 하고 있었습니다. 네.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유통업체들도 눈과 한파가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두툼한 의류를 비롯한 방한용품, 난방용품 매장은 본격화된 겨울 추위가 늦게나마 효자 노릇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체감온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오늘 좀 눈도 왔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여성 아우터 중심으로 많이 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불황의 장기화와 따뜻한 날씨라는 이중고 속에 소비 부진에 허덕이던 유통업계. 차가워진 날씨가 꽁꽁 얼어붙어 있던 시장에 겨울 훈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